안녕하세요, 여러분. 홀링입니다. 오늘은요, 봉화에 또 가는데요. 저 이진혜 씨. 저 진짜 봉화로 출근하는 것 같아. 진짜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은데. 오늘은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또. 왜냐면 외할머니 생신이셔가지고. 외할머니 생신 맞죠? 지금 이제 출발하는데 아빠는 한 달 전부터 약속된 그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정원이는 제가 없으면 회사를 지켜가기 때문에.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뭐 회사 지켜야죠. 하여튼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저랑 또 떠나요. 뭐 굉장히 저희 뭐 저희 가족이 불화가 돌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 혹시나. 왜냐면 많은 분들 중에서 시나리오 잘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 혹시나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점심 말고요. 부침개 먹고 싶어요. 네. 네. 할머니 엄청 좋아해. 본인의 부침개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서. 할머니 원래 부침개 원래 잘 먹어. 근데 내가 계속 부침개 먹고 싶다면 겁나 좋아하죠. 부침개 알았다 내 해놓게 이러시네. 나는 이 영상에서 봉화 언어를 안 쓸 예정이에요. 전 서울에거든요. 마음에 드는 거 만 원짜리 모자. 안녕하세요. 어때? 잘 어울리지? 네. 잘 어울리지? 네, 최고입니다. 너 왜 안 들어가? 제가 원래 가은이가 67kg였는데 살을 빼가지고 50kg래요. 우리 집에서 저렇게 독한 기집애가 없는데 제가 좀 독한 편이네. 애가 막 얼굴에 지금 뼈가 보이네, 저거가. 원래 막 이랬거든요? 일로 와봐, 가은아. 가은아. 가만있어봐. 이렇게 고개를 잡고 예쁘게 이렇게 땡겨. 그치? 아니 얘가 어떻게 이렇게 살을 빼? 너가 어디서 그런 구석이 있어? 독한 구석이? 밥을 세 공기씩 먹던 애가. 다리 봐. 좋아. 야, 네 좋아하는 남자 많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고 왜? 없어? 없어? 언니 닮았으면 많을 텐데. 할매! 주여이 왔어요! 주여이도 오고 할배한테 먼저 인사해야지. 주여이 아이를 먹으러 가은이도 왔네. 네. 네, 이거 아니 귀엽다. 할배! 왔니도 왜? 야나 학교 안 가고 왜 왔노? 할배 보러 학교 안 가지. 할배 얘 살 좀 빠진 거 봐요. 다리 좀 봐요. 살 빠져가지고. 왔니도. 이겨. 할배 얘 살 빠진 거 봐요. 아이. 야 학교 안 가나? 아 처음 학생 됐지. 우유 할매 씨 아주. 뭐? 할머 씨 내가 붙이. 아! 아이. 어디? 이렇게 편할 수가 있어? 뒤돌아봐. 나도 입고 올 걸. 나 가져왔지롱. 아이씨. 왜 안 갖고 왔어? 아니 이것들이 나는 안 줬어 아직. 아 가져가라고 사무실 도서 안 가져가. 갖다 준다고 내 차에다 그랬잖아. 아우 몰라. 나한테 말 걸지 마. 뜯어먹어. 쭉쭉 찢어먹어야 지금. 으이 끊으면 맛있니까 이게. 이 두루비가. 이거 너무 맛있어요. 뭐야 아무 때나 막무치한데 뭐 맛. 이거 어떻게 이런 맛이 나? 이거 알죠 여러분? 이거 알지? 이런 거 왜 안 나와? 오늘 저녁 비빔밥이라고? 비빔밥. 나 진짜 제일 좋아해. 맛있나? 이거 뭐 맛있다고 이 앵글로 굴러다녀. 아직 굴러다니진 않아. 얘는 뭐다? 엄마 뭐 이렇게 많이 했어? 많이 하도 안 했어. 뭔 찌개가 세 개야? 이건 거기 이거. 저거는 장이래.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나한테 똑같지만 아직 먹어야 돼. 어? 할머니를 지금 기본. 아니 나는 세수 때 한 줄 알았어. 이거 세수 아니야? 와 우리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 줄. 안 보이면 안 돼? 안 돼. 오! 오 짭짤 맛이. 잠깐만 정모이 왔어. 엄마 젓가락인데 이게 정모이 왔어. 와 이거 찐이다. 찐이네? 어 찐. 전화 여기 좀 근데 좀 전화 좀. 짜 좀 짜. 잠깐만 콩 좀 살짝 놔줄까? 호박이랑.
안에 이모 이모 이게 있잖아. 짭조름 밥인데 별로 안 짜. 그래서 여기다가 있잖아 파김치 저거 처건져가지고. 파김치. 어 야를. 어디 갔나? 요 요 요. 저 처건져가지고. 그럼 뭐라? 아 할머니 제가 드신 밥 먹어요. 에이 금방 보냈어 이제. 제가 합니다. 얘는 그 우리 여와 살아라. 살면 맨날 이런 밥 해줘 갈게. 내 여와서 살면 아가 두 배로 더 커져 엄마. 아도 두 배로 더 커지고. 누가 매일 살 건데? 다 굶어 죽어. 아 그게 내고. 굶어 죽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쟤도. 아우 아우 목금 월차 내고 먹는 게 맛있네요. 이게 촬영 중이어서 이게 월차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마워 고마워. 일이잖아 그런 것도. 완전 일이래. 너에게는. 봉화가 원래 일이 아니었거든. 일이 됐어. 어쩌다 보니까. 덕분에 할머니랑은 3주에 한 번씩 보고. 좋지 뭐. 작은 할아버지 이러잖아. 또 왔나? 그래. 보고. 또 왔나? 뒹굴뎅굴하다. 할머니 집에서 이제 이모네로 갈 거예요. 어 추워서 웃습니다 나 오늘. 할매 갈게요. 갈게요 나오지 마세요. 나 홀로 왔어. 할매 제발 나오지 말라 그래. 나와. 네. 어 추워. 할바시다. 할바시오. 이게 뭐 맞추는 거야? 아 또 레고구나. 이번 뭐로? 크리스마스 에디션. 어 저번에 그 다락방 아니라 그 최후의 만찬. 응.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 주영이는 맨 최근에 2주마다 계속 봤을 게 그렇다. 자주 보고. 정관이는 오래간만에 보네요. 여기저기로 보고. 오늘은 할머니 생신으로 밥을 먹기 위해 아침인데 그냥 요거를 바르고 볼 쪽에만. 네, 비스비스요? 엠부시요? 머리 감아야겠다. 할머니, 어? 요즘 주영이가 사다 준 약, 벌떡 뛰는 약에 대해서 조금 말해보세요, 효능을. 벌떡 뛰는 거? 니 그랬잖아, 벌떡 뛰. 그니까. 할머니 벌떡 뛰어, 이랬잖아. 벌떡 뛰는 약 사다 준 거가, 어. 몸이 의외됐는지 좀 말해줘요. 어, 몸이 뭐, 요, 뭐, 모든 것이 훨씬 덜해. 그거 먹으니까 덜해. 덜해, 덜하고 뭐, 아픈 데도 덜하고. 제가 저번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약을 사다 드렸는데 그 약이 그냥 칼슘이거든요. 그냥 칼슘인데 그래서 칼륨? 그때는 완전히 뻐득뻐득해. 칼맥디, 칼맥디. 어 비타민 약이에요. 근데 그걸 사다 드리면서 요거를 이제 잡수시면 몸이 안 아프고 펄떡 뛴다. 강남 할머니들은 요거를 먹으면 이제 늘지도 않고 몸이 펄떡 뛴다 했더니 그걸 잡수시니까 몸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플라시보 효과인가 요게? 플라시보 효과 이런 거를 좀 아주 증명을 하고 계시는 남북순 씨를 지금 보고 계신 펄쩍 뛴답니다. 그 몸이 좀 펄쩍 뛰니까 그걸 잡수시면 그래야 펄쩍 뛰 펄쩍 뛴다니다. 할머니 생신 파티 장소예요. 여기 권호인이에요. 네. 그다음에 등심은? 등심? 나 등심은 별로더라. 채끝 이거. 채끝? 채끝으로 할까? 아니면 부채살로 할까? 부채살 어떻게 생겨? 그럼 부채살 하나 채끝 하나 해주세요. 고기 고기. 할머니 어떠실까요? 좋다. 좋아하게 맛있게 한다. 남복순 씨가 이제 방송을 하셨어. 이래 하잖아 할매는. 하트가 웃을까? 드세요 드세요. 누가 봐? 봉화 한양어가 맛있네. 열심히 하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아 놀러 가고 싶어. 해외 놀러 가고 싶어. 언제 놀러 가? 로컬 푸드 저기도 못 가면 35만 6,800원.
이만한 사람이 많이 먹고 이만큼이면 싼 거 아니야? 어? 요걸프도 난 도자기 그릇도 있어. 저희 뭐 팔아? 뭐 과일, 야채, 뭐 오만 거 다 있어. 빵떡 뭐. 진짜? 가볼까? 가볼까요? 아, 난 항상 이렇게 왜 밥을 먹고 나면 빵이 먹고 싶지? 아, 빵이래, 떡. 이번 봉화는, 이번 봉화가 지치는 게 아니라, 이번 내 몸 상태가 안 좋아. 힘이 없어. 커피도 판다, 왜? 우리 할배가 요게 맛있다 하더라고. 숙절편. 그래? 이거 하나 사볼까? 하나가 되겠나? 된다. 맛있나봐. 이거 하나 사볼래. 넌 그거? 탄수화물의 민족. 여기 아니야? 엄마 나 검은 색깔은 안 사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꽃으로 된 거 말이야. 여기다 여기 어때? 날 찍었지. 지영아. 날 찍었지. 이게 작아서 맞을라. 어때? 어때 이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날 찍어라고. 이것도 써봐. 엄마 일로 와봐. 이뻐 이뻐. 엄마. 받아와. 일로 와봐. 환불. 쓰리 컬러. 언니가 쓰리 컬러. 쓰리 컬러. 쓰리 컬러. 이거 이거 이거. 무서 오빠가 슈트 못 한 거다 그럴 때는 언제고. 우리 소상이 많이 온다. 어라? 아! 어, 더 큰 거 없어? 이게 더 안 크겠죠? 더 클 수 있어, 이거. 더 커. 너 오늘 뭐 한다? 안 찍는다? 뭐야? 아. 왜? 좋아, 좋아. 이게 좋아. 좋아요? 이쁘다. 저 빨간 게 아니라? 근데 작아. 이것도 이쁘고 다 이뻐, 색깔이. 저쪽 개가 이쁘다면서. 작아. 엄마가 이렇게 이쁘다. 오 이쁘다. 나만 레깅스라 입어. 이거 입어볼까? 이거 봐, 입어봐. 중국에 돈 많은 누나 갔잖아. 이거 예쁜데. 예뻐 아주. 안 맞는 거 아니야? 이쁘다. 맞을 거 같아. 이쁘다. 안 맞아도 뭐 맞게 해야지 왜? 여기 작다. 작아봐. 작다. 안 담가서. 이건 좀 작은. 이건 신축성이 없고 이건 신축성이 있어. 아, 신축성 그래? 있는 예쁜데, 걸로 해. 참 예쁜데. 이게 맞아? 엄마 나 그리고 나 빨간 내복 사고 싶어. 뭐 하려고? 입고 다니게. 아, 사 그럼 한 게 제일 큰 걸로. 빨간 내복 좀. 빨간 내복 백사하지 않아 준비야. 아가씨는 백옷이어야 돼. 백갖고 안 돼. 백옷도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긴 이래도 큰 거 없나? 보긴 이래도 신축성. 이게 신축성이기 때문에 대대 원래 쫑기는 거래 이건 이래. 오 이거 봐 만져봐. 아니 만져봐봐. 어 좋아. 이거 봐 기모야. 기모다. 기모야. 요걸 하나 드릴까? 네. 아 그리시지. 좋게 살 거야? 어 이거 어떤데 예쁘지? 괜찮아 예뻐. 이것도 해주세요. 그. 아 아니면 저 핑크 모자도 참 컬렉션에 저기 저 내 핑크. 영상 찍을 때 참 예쁠 것 같은데 저거. 어머 옛날 저거 엄마 뒤에 꼼줄로 걸쳐 좀 해. 입어서 니 더 이뻐. 이게 사이즈는 없지요 사장님. 네 뭐나 풀 사이즈예요. 버섯은 다 풀 사이즈예요. 그건 늘어난다. 네네네. 그건 요술버섯이라서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보면 늘어나도. 야, 네 종아리기 들어가니? 들어가. 어머. 늘어나. 어머, 한거 이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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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 짧은 얘는 있어. 쫙쫙 늘어나기 때문에. 긴 게 더 이뻐. 이거 해주세요. 뭐. 레깅스랑 신어. 어머, 주야. 가. 어우, 죽여. 어디서 샀어요? 저기 우정상사요. 부츠에서 그거 카피하는 거 아니야? 어? 야. 아니 레깅스에다 저걸 무늬를 달아서 만들어. 어? 저거 아무나 사와 하나 그거를. 그러니까 희한하다. 봉화를 누비고 다니는 홀리 4,000원이에요 오, 야 레고도 있어. 이게 언제 거야? 옛날 거는 아닌데? 레고도 있고 여러분 여기 뭔가 많아요. 엄마가 있을 때부터 있던 문구점이라는데 그냥 옛날 레고가 있을까 싶어서 왔지만 그렇게 옛날 건 없었습니다. 와 이거 옛날 완전 그거다. 야 너네도 요즘 이런 거 팔아? 뭐? 응. 아직도 불량식품 팔아? 응. 아 진짜? 대박. 이거 살래. 착하니. 착하니 있어. 이거랑
와 대박이다. 와 이것도 있어.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야 대박. 이것도 있어. 이거랑 완전 옛날 거 사고 싶은데. 이거. 와 감자알집. 여러분 이거 봐요. 라면. 요즘 아바타 같은 건 없죠 사장님? 네. 아바타가 지존인데. 안녕히 계세요. 나 때는 스텐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너무 맛있어. 맛있지? 맛있네 왜? 우와. 손 씻고 먹어야겠다. 저녁에 먹을 게 있나? 손 씻고 와 진짜 맛있다. 아 봐라. 권정현 씨, 늘 이러고 사셨나요? 아니지. 내가 맨날 엄마 와서 해줬는데. 네. 이래 갖다 먹는 건 처음인가요? 처음인 것 같지네. 와, 어? 자, 이제 저희는 뭘 할 거냐면 숯을 가지고 양미리를 구울 건데요. 여기서 먹을 건가요? 저 한 대 넓은 한 대에서 먹는다 하지 않았나요? 가자. 왜? 왜? 아, 우리 좀 쾌적. 그래요, 쾌적. 여기서 쾌적이 어디고 이런 게 있나요? 우리는 쾌적하는 경을 좋아놓고 해라. 우리 오이 씨한테 돼지 껍다고 이런 거 사오라 만데 구워 먹게. 소금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라이터. 보입니다. 손녀태입니다. 우와, 나 목표 이거. 기다려. 탑하고 비아 가져갈 때 옷이 일단 그거 일단. 아, 우리는 아버지가 사서 해야 돼. 할아버지 남 대우해 주는 거 알지? 그러게 모두들 보청기 좀 하지 그랬어. 다들 보청기도 안 하고 뭐 했냐? 나는 할아버지 가러 가서 할머니 거도 하네나. 너는 그래서 완전 열애잖아. 보스웰리아. 관절 연골엔 보스웰리아. 저기 효과가 있대 인자 할아버지가. 이거 안 먹어서 큰일 날 뻔했대. 그러니까 아니 내가 막 아까 힘 발팔 나는 거 그 약. 그 약 하니까 막 풀풀 난대잖아 할매가. 줘봐. 하여튼 이랬나? 겨우 그 양미리 한 마리 사갖고 와가지고 불을 그렇게 많이 피우니? 그러니까 한 줄 더 살아있지 내가. 유라미. 아 이거 우리 문조임 후보가 잘하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식었어 우리에 대한. 동화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을까? 이거 꼭 넣어줘. 여러분 양미리 잡소 보셨나요? 이거가 알이 들어있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손으로 그냥 뜯어 먹어? 어, 안 먹었나 이거? 이모랑 저번에 네 마리 먹었거든 둘이서. 우리 둘이서 한 줄 먹었잖아. 우리 엄마가 매달아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 한 마리만 꼭 먹어볼래 이러고 다 먹었잖아. 어릴 때 먹어봤다면서도. 이거 뭐라고? 이거 봐, 일 먹어. 누가 니 엄마부터 한 마리 줘봐. 일 먹어. 열어보세요. 아이고야, 몸이여가지고 반을 절딱 이게 농가가지고 이거 어릴 때 먹었고. 저만 먹는 법을 가르쳐줘 엄마한테. 이래 해가지고 보세요. 이걸 뭐 먹는 건 모르나 이거를? 뭐 보세요. 그냥 뼈때 먹는 거지. 그냥? 이래 먹는 거예요. 이 고기 불판 안 닦으니까 더 맛있다. 그래 간이 돼가지고. 어머 희한하다. 이보세요. 어머 아이고야. 나 그러면 빼라. 야, 이거 진짜 이때 아니면 못 먹어보는 것이요. 꿀도 맛있어야 돼. 아 너무 맛있지. 알타리 김치나 주소. 네. 어떻게? 맛이 죽이지. 짠데 맛있어. 이게 지난번 거지. 여기 지난번 거야. 응. 내가 아까 시장에서 건강원 아줌마가 너 알아보는 거 보고 진짜. 유튜브는. 아 나 봉발리 알아보시는 거 깜짝 놀랐어. 봉발리라 그랬어 나도. 뭐 어떤 분이 알아보니? 아까 저기 주영이 처음에. 할배 보고 알아줬다 하지 않았어? 아니야. 할배를. 아는데 거기에선 잘 몰랐는데 이래 보니까 그 할배다. 그거야? 원래 아는 할배인데. 어 몰랐는데. 화면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그 할배가 그 할배가. 그래서 내가 할배 입 조심하세요. 천천히 뭐 천천히. 네. 옛날에 우리가 아궁이에서 구워 먹던 그 맛은 안 난다. 그래 이거 꺼내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좋아요 이거 꺼내서 구워 먹었잖아. 그 옛날에 엄마가 방에 갔다 오면 꼭 한 두루미치 사와. 아 그때 씨알도 굵었어요. 그럼 할매가 이렇게 저어먹기도 하고 지져줘.
조림 또 조림. 조려줘. 조림. 조림도, 조림도 맛있어? 조림이 또 기가 막혀. 조림 맛있어져. 할머니 조림이 기가 막혀. 저 내가 사준 저 홍삼은 잡수시냐고. 새끼 먹는 거 아니야 또? 응. 어머. 뭐야? 이 쫀디기는 바삭해져가지고 부서졌어. 반으로. 엄마야. 우와. 야, 어제 당일 정리하던 거 줘야 돼. 2015년 9월 말까지. 그리고 심지어 끝에 거 해. 엄마 이거 버려야 돼. 이랬어. 그랬더니 아, 이래. 먹어, 그 잘라내고 먹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팔려! 이랬거든. 근데 아까 보니까 저기 들마루에 잘 있었어. 그거 분명히 나중에 잡채에서 먹지 마. 저 국수 봤어? 아니. 유통기한? 언젠데? 몰라. 빨리 먹어. 괜찮. 2019년 12월 16일이야. 어? 2019년 11월 16일? 12월 16일. 아. 오셨니껴. 오셋니껴. 오셋니껴. 진짜 모를만한 봉화 단어 몇 개 말해봐. 할아버지 뭐 한 명 뭐라 그랬냐. 베른빡. 아 베른빡은 알지 뭐야. 알지 베른빡은 알아. 소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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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두배고 알고. 응, 소두배 알아. 응. 다 잊어버렸어. 소두배. 메란다이도 알고 이제는. 응. 우리도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다고 해. 가만있어. 아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 할머니 뭐라 그랬냐. 어우, 아, 생각 안 나. 제주도 방언인 줄 알았다고. 제주도 방언이야. 뭐 없을까 가나? 마카다. 마카다. 마카다? 어. 마카다는 모른다고. 마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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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다 알아? 마카다를 왜 몰라? 알아? 마카다. 마카다. 할머니가 맥지로 그런다 왜? 어? 맥지. 맥지. 맥지로 그런다 왜? 삐졌다고? 아니. 괜히. 맥지. 괜히 그래. 맥지 그런다 카이. 맥지? 응. 맥주로 그런다 왜? 맥주로 그런다 왜? 맥지 맥지. 원캉. 아 원캉. 원래. 원래. 매우 워다. 원캉. 원캉. 엄마가 원캉을 잘 써. 장다지. 이 장다지는 이게 장다지 알아? 늘. 달고. 늘상. 에. 지원아. 에. 사람 왜 장다지 울기만 하노? 아 어렵네. 어려워. 쉽지 않다고. 절대 안 좋아. 쉽지 않다고 이게. 자 여봐 맹갑이 아버지요. 예. 당신도 요새 앱 있던데 맥주로 냉차. 예? 맥주로 냉차. 예? 뭐라고요? 내 거란데. 저봐 내가 해줄게. 뭐라고? 맹갑이 아버지요. 당신도 요새 앱 있던데 맥주로 냉자네 고랑떼 미지 말고 예? 치와! 증지감어 오봉해! 뱅갑이 아버지요 당신도 요새 앱 있던데 맥주로 냉자네 고랑떼 냉자가 뭐야? 몰라. 나도 모르는 말인데 줘봐! 고랑떼는 뭐로? 아, 이걸 왜 보내고 증지감어 오봉해 바쁘제 바쁘세. 아, 그래, 바쁘세 덮어둔 돼지비에 전구찌짐이 있을 끼시더. 좀에 대파가 그렇지. 종아리에 있는 지렁에 찍어 모소. 그래 그래. 그리고 알지. 냉자 밭에 울찌게 죽디기들 태우고로. 냉중에. 아, 냉자 내중에. 내중에. 나중에. 나중에. 냉자. 아. 냉자 밭에 울찌게 죽디기들 태우고로 다황 좀 가오고 갱빈 여불떼기쯤 여불떼기 지금 여불떼기 그래 여불떼기. 뒤지기로 고바 있는 훌지하고 수금포 깍꾸리 수금포 깍꾸리 깨이 그러고 울타리 측으로 새끼데이도 막아 가져오소. 강원도래요. 이부제 고네이 덤빌라. 예? 생선은 단디 치아 두고 고네이 아, 얌세이는 큰 돌비로 공가가 매매 두가 두소. 삽작도 단디 지둑하 놓고 싸게 어디서 일 마치고 거랑서 몸 씻고로 사분하고 내 갈아입을 고장주도 좀 가오. 갈아입을 고장주. 죄송한데 고제이 고장주. 고장주도 좀 가워서 강원도래요? 저 강원도래 강원도 같아. 남들 눈에 안 띄거러 비닐로에 넣어가 물 한 빙하고 다이에 단디 담아가 단디 퍼서 알았지예. 진짜. 어구야. 아, 실화라. 아, 진짜 아유. 제주도 방언보다 더 못 알아듣지. 당최 뭔 소리를 하는 너? 무릎 꼬베이 알아? 무릎 꼬베이는 내 몰라. 알지 신다리도 아는데. 여기 뭐라고 되지 알아? 응. 얼마만큼 이해하셨는지요?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몇 개는 아는데 뱅갑이 아버지만 아니도
이제 비빔밥을 먹겠습니다. 오, 추워. 저희 할머니의 비빔밥은 이 국수를 넣어서 비벼야 돼요. 이게 그 안동 비빔밥이에요. 에이, 나물 종류가 막 다섯 가지가 내고 나물이 막 다섯 개고 이거 장이래요. 고지박이랑 무랑 콩나물도 있고. 엄마야, 이게 진짜 안동 그 전용 비빔밥이거든요. 우리 아들 막 갖다가 먹으라고 할머니가 또 이래서 주시네. 국수는 내가 삶아주지 뭐. 응? 국수는 그때 삶아주지 뭐. 이게 불어가지고 왜 먹노? 내일 그건 먹지 뭐. 아니 너무 불었어. 분명 너무 불어. 조금 넣을게. 조금 됐어. 이게 불어가지고 어차피 안 먹어요 이거는. 안 불어요 레이스. 이거 서울 아들 싸줄라 이런다. 아이고. 아이고야 할마시요. 아들 비벼 먹으라고. 아이고 할마시요. 이따가 안 길러. 어머, 미쳤어? 엄마 괜찮다. 막걸리 한 병만 사왔어. 두 병 샀는데 내가. 몰라. 그래서 한 병만 사왔잖아. 귀여워. 아, 내 새끼. 아, 귀여웠냐. 내 새끼 그랬어요? 이게 어렸을 때 왜 내가 왜 할머니가 밥 내가 새벽에 갑자기 먹고 싶다면 할머니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삶아주고 이랬어. 고쳐주고. 그 할머니가? 어. 각별했어. 놀리지 지금. 된장 청국장에 요거는 이제 밥 비비는 간장. 아이고. 요게 이제 밥 비비는 간장이에요. 요거 우리는 고추장 안 비비고 요거로 비벼요. 밥 비비는 간장. 아빠. 조용히 보고 싶대. 대답해. 아 전부 돼지배 따로 밥 따로 주면 나물라 비비거든. 대답해. 이거라. 나서방이 아버지 좋은데. 딸이니까 저러지. 그럼. 딸이랑 아내랑 같대? 야 원래 아내한테 더 잘해야 되는 거야. 아빠 성당 신부님 같아. 일반 딸하고 시야 좀 다르죠. 처음 먹어보는 소래 눈. 아무튼 너무 안 만나고. 내가 이거 좀 봐. 왜? 소래 눈 맛있는데? 이 매치 이거. 아 맛있다. 무슨 맛이야? 희한하네. 뭔 맛? 맛이라 근데? 그 누가 양치하고 이렇게 각을 한 물 마시는 것 같아. 에이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먹어봐라. 야. 정신이 번쩍 뜨는 맛이겠지. 메레치 골라. 메레치 아니라고. 뭐 먹어봐. 먹어봐. 막 떨려 여기가. 어 그 정도야? 먹어봐. 이모 먹어봐. 뭐 이래. 맛이 뭔 맛으로 먹지 이거? 시큼하면서 달큰하면서 뭐 솔잎을 바르겠나? 솔잎 냄새가 나는데 솔잎 향은 여만큼 나. 나는 그냥 아 가늘게. 아니 다 싫어. 나만 맛있나 지금? 이건 우리 지영이가. 이거 내 거. 오. 우리 지영이가. 저는 맛있어요. 이건 이모가. 네 저는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 저희 이모부가 정상은 맞아요. 이것이가 바로 저희 집의 비빔밥입니다. 심지어 이 그릇도 안동 헛제섭밥 그릇으로 주셨어요. 안동 헛제섭밥 그릇이나 먹어보겠습니다. 국물로만 나서방인데 안 돼가 저래는 국물이 저는 국물이 여기 있습니다. 응, 우리 아빠가 같이 나고 왜, 어떻게 됐나? 첫째샷밥 맛있게 하는 집 이래가지고 앉아놓고. 아니, 저번에 안동 가서 사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어. 맞아. 어우, 너무 맛있어. 나물 났나? 많이 났어. 어, 이거 에어팟 아니야? 에어팟 아니야? 이거 내가 따듬었는데 참 미친하다가 무슨 말이래요? 미친하다 이거. 아 엄마 나 이제 레깅스가 나를 비티지를 못해. 나보고 이제 그만 먹으래 레깅스가. 봉합 맞아. 2차야. 알려 더 보여줘. 이만큼 두 번. 와우. 이만큼 두 번은 무슨 이거 큰 거 하나 먹고 이래 또 먹는 건데. 맛있어 이겨. 우리 공주를. 어머머. 제 코 어떡한 거 봐. 아, 이 양푼도 안 돼. 가은이는 뜯어볼칠 때가 있습니까? 가은이 얼굴 없어. 가은이 없어요. 땡땡만 나오잖아 없다고. 허여 딱썼잖아요. 어떻게? 망구에 먹은 치킨. 망구에. 그러면 지혁이는요? 저번에 이랬잖아.
유령이도 요래 요래 하라 했잖아. 아직까지 변함 없으시고. 왜 그래? 어마이. 원칠랑 멋지고 말. 할매 보청기 압수. 내가 맛있나 먹어. 보청기 4주 압수. 4주 압수야 이번 건. 아, 그것도 아줌만데. 응. 아줌마 그때 안 말랐고. 다 먹지. 밥을 좀 봐줘. 그래, 밥이 너무 없다. 나물만 있다. 아니요. 나물만 있는 거. 밥을 좀 놔야겠는데. 왠지 짤 것 같다. 나 한 잔 놔야 돼. 한 잔 하니까. 한 잔입니까? 왜? 엄마야, 엄마 두 번째야. 왜? 머리 자꾸 가. 아, 좋아. 근데 머리 이해는 안 가. 무슨 일이 있네. 자, 하마초는 뜬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광고주 생일 축하합니다. 불어 엄마 불어. 엄마 불어야지. 세기도. 할배. 할배 갑니다. 할매도 뒤에 버도 갑니다. 바이. 서 엄마 서지. 할배 내려오지 마 제발. 써. 바이바이. 쓰라고 엄마 안경이잖아. 잘 먹고 오네. 지영아 왔다 가이 좋다. 고맙다. 야매 완전. 돈 많이 쓰고. 완전 말투 거 아니야? 응. 할머니 김치 냉장고가 필요 없다. 이거 어때요? 이거 할머니 옷 제가 지금 뺏어가거든요 여러분. 이거 행사에서 제가 메이크업 입고 가고. 필요 없어. 야 이거 입고 갈 거예요. 그거 입고 가면 그거 서울 가 입고 다니게. 그리고 이거는 얘 저 멋지게 네가 해줬어. 이거 할머니 옷인데 여러분 이 조끼 때문에 좀 이상한데 이게 아주 요즘에 이 넥 라인도 굉장히 굉장히 예쁘고 여기 일단 벨벳이에요. 어? 뷰티풀 포테폴 포테폴 포테폴한 옷을 제가 가져갑니다. 행사에서 입을 거예요. 시작. 아 오늘 영상을 봐주셨다면 헐리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가실 때 댓글로 할머니 남겨주세요. 안녕!